그래서 저도 호텔에 가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빠진 게 아쉬운 것 같아요. 네. 전 처음에 뭐 힘드셨죠 하는 게 되게 약간 멘트 같았어요. 약간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뭐 하셨죠 하면서도 한 번쯤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게스트라면 루즈해질 수 있지만 하나 정도는 되게 막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맥주 얘기랑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진짜 뭔가 상상하게 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걸 좀 더 과하게 표현을 했으면 막 이 한 잔에 진짜 마음에 이렇게 하면 뭔가 더 과중될 것 같은데 진짜 깔끔하게만 그냥 맥주 한 잔 너무 좋죠 그냥 이렇게 끝나고 해변이 촥 펼쳐졌잖아요 딱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끝나니까 이와 너가 그 우리가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또 끝나고 와서 좀 더 과하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세요 파이트 씨 두 번 더? 근데 저는 이제 할 말이 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표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표정 같은 게 많이 보여요 나도 좀 저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네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여행은 뭐 어떻게 파는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썰로 많이 파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? 여행은 이게 흔히들 생각하면 썰을 풀어서 이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여행 상품을 할 때 지금 이제 다음 찬이가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름 길어가지고 헷갈리죠. 그 소구가 없는 거야. 지금 보면은 구체적인 소구가 없이 그냥 여행지에 대한 느낌만을 그려주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소구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소구가 없던 거지. 우리가 여행 상품을 볼 때 한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쇼스 두 명이 앉아 있고 크로마 앞에 이렇게 자막이 하나 올라가고 특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게 핵심 소구거든?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성비지. 홈쇼핑은 가성비인데 우리가 가성비를 얘기를 안 하잖아.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?